우리 그 안동 고추가 평균 재배할 때 우리가 지금 쓰는 비료가 복합 비료, 고추 비료 그건 비료가 약한 겁니다. 원형 비료 그 비료들은 10% 들어있는 거 비료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요소를 써버리면 밑비료 써도 괜찮긴 한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고추가 그 웃자라 가지고 그 중간에 마른 게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21다시 복합비료 한 포, 100평에 고추 비료는 고추 기비 밑비료 기비는 21다시 17 한 포, 이건 100평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완화성 비료. 완화성 비료, 요건 명품 300, 완화성이 단한 번에 올해가 한 포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보통 보면 뭐 22-1에 나갈 거예요. 근데 요것도 한 포. 요렇게 이으면 퇴비하고 이어도 이 수치가 요 수치를 안 넘어가요. 2점대를 안 넘어가요. 1점 몇대 나옵니다. 1.5 정도 나와야지 2점대 넘어가 보면 이 이식값이 봄에 심은 게 2점대 넘어가면 고추가 잎이 쪼글쪼글하게 비료 과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효성을 잃어버리면 비료가 많아지는 거예요. 고추가 주릉주릉 열 때까지 비료가 맞아져야 되는 게이 비료값입니다. 그 고추의 비료값은 2점대에서 1.5에 1.8 정도 요 기준을 넘어가면 됩니다. 봄에 1.8이 기준이죠. 1.8에서 조금 잘못되고 올라가도 2.0을 안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고추 비료는 우리가 봄에 2.0을 안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요게 기본은 1.8입니다. 봄 기준이 1.8, 그리고 여름에 1.5, 가을에는 뭐 1.8까지 가도 되는데 그게 잘 올리기 어려워요. 가을에 1.5 정도 해도 됩니다. 그럼 요 기준에 비료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계를 측정했을 때 1.8, 1.5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보시라고. 고추를 심을 때 요래 넣고 심고 헛골에 비료 해야지 옆구멍 뚫어가 비료 주지 마라. 옆구멍 뚫어주고 비료 주는 순간에 비료가 많아가지고 짜봐서 안 돼요. 잎이 쪼글쪼글해져요. 그 누가 또 옆구멍 뚫어가 비료 주라 그러잖아요. 여기 뚫어야가 저기 뚫어야가 심을 때 비료해라 마라. 그것도 다할 필요 없는 겁니다. 심을 때 비료를 갖다가 잘 녹는 비료 100평에 한 포, 안 녹는 비료 복합비료 한 포, 두 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퇴비를 좀 쓴다. 그러면 안 녹는 비료만 두 개에 보면 비료가 덜 앉아있지 애를 안 먹여. 날씨가 가물 때는 올게 가물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밭이 물을 못줄것 같다. 안 녹는 비료 두 개에 넣으면 됩니다. 100평에. 잘안 녹는 비료. 그러면 비료가 안 녹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고추에 해를 안 줘요. 잘 녹는 비료 녹아가지고 고추가 몸으로 해를 주거든요. 올게 빨리 안 크니까 해를 주고 고추가 이렇게 꼬글꼬글하게 못 크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비료가 과다돼서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의 비료를 봄에 한 번에 잘안 나오는 거. 고추를 비료를 내라. 그리고 옆구리 구멍 뚫어가지고 비료 주지 마라. 옆구리. 그리고 고추 기비를 여기다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깔아놓고 비닐 멀칭. 여기 해놔놓고 우리 밭에 벌레들이 많고 그럴 때는 비닐에 심기 전에 비닐 위에다가 유막 코팅을 해버리라. 물 20리터에 퐁퐁 식용유. 식용유 1리터, 퐁퐁 100cc. 요렇게 그 비닐을 다 칠하고 심으면 고추에 벌레들 잘안 생겨요. 다 달라붙어 죽어버립니다. 기름 냄새가 나가지고 벌레들 잘안 와요. 그리고, 정식하고 나면
요걸 어 이제 연맹 시비는 고추를 빨리 키우라 맹물 시비를 해야지 빨리 큽니다. 사름은 하루에 물을 몇 번 뿌리면 아주 빨리 큽니다. 요거는 500리터에는 물 500리터에는 1.5리터 넣고 20리터에는 60cc를 넣어라. 그리고 설탕은 1.5에서 3kg 정도 써라. 그럼 20리터에는 60에서 120g까지 써라. 이렇게 해주면 연매집 해주고 물을 자주 뿌리더라. 그러면 빨리 살아난다. 물 주는 시간은? 쿨러를 돌릴 때 한 10분 정도 뿌릴 때 점적으로 준다고 해서 잎에 영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름을 하려면 잎에다가 물을 주고 영양을 주고 뿌리를 계속 뿌리게 뿌리 뚜껑에다가 뿌리에 물 주고 영양제는 밑에 물을 안 뿌리면 7일만에 뿌려야 돼. 위로 주면 위로 물만 뿌리고 영양을 안 주면 우리 끼리 더 잎이 살이 빠지지 않고요. 예. 물만 잎에다가 뿌려버리고 잎에 영양 안 주면 잎이 살이 쏙 빠지가 뿌리가 안 내려. 매일 물만 뿌리면 뿌리가 더 작아져. 고추에 그 밀량 쪽에 그 젊은 친구 없길래 교육시켜 보낸 하우스 고추. 영양제처럼 그냥 돈이 아까운지 하루에 물은 4번에서 5번 뿌리고 영양제 일주일에 한 번 치니까 한 보름 뒤에 왔는데 고추가 안 커. 노리끼하게 살아있어. 살기는 쫙하게 살아있어. 그 사진 찍어 보자깐 게네. 고추가 안 커요. 잎에 영양을 주고 물을 뿌려 빨리 행동이 일어나는데 영양을 안 주고 물만 하루에 4번씩 5번 뿌리고 영양제 일주일에 한 번 치니까 안 자라요. 그거는 잎이 먼저 내려가서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해주고 나면 또 뿌리가 자라요. 이렇게 대사장이 잘하는데 일단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고추 똑같은 거 심으나 들쑥날쑥하게 된 거는 잎에 영향을 주고 물을 안 뿌릴 수가 있습니다. 맹물 시비. 맹물은 하루에 일주일간은 7일 정도는 하루에 한 3 내지 5회 정도를 뿌리면 일주일간은 7일간은 3 내지 5회 물을 뿌리면 한 번을 연면식 할 수 있어요. 한 번을 연면식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을 적게 뿌리면 이틀이나 3일 만에 한 번씩 연면식 할 수 있어요. 먹고 소화시킬 시간 줘야 돼요. 영양제 오늘 치고 내일 치고 모레 치는 것처럼 죽어버린 거예요. 돌덩이처럼 굳어버려요. 사람도 밥 많이 먹으면 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소화불량입니다. 식물도 똑같습니다. 이파리 영양 계속 나뉘어되면 딱 굳어가 일어나네요. 올해 고추가 비가 안 오니까 잎이 비를 먹고 딱 굳어가 독이 올라가 안 큽니다. 그게 지금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안 되는 거는 계속 잎에 물을 뿌리면 쑥 풀려버려요. 잎이 비로 독이 차서 지금 안 큰 거예요. 그래서 고추는 이 방법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연면식 해주고 요거는 7일 만에 할 거냐 며칠 만에 할 거냐 유튜브 영상 많으니까 누구든지 보고 하면 됩니다. 고추 키우는 거. 그리고 이제 추비를 할 단계가 다가와요. 고추가 주릉주릉 달려 있을 때 흙골에다가 똑같은 양을 주면 됩니다. 100평에 완효성 한 포, 21다치 한 포, 두 포. 지금 이제는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을 때 고추가 비료가 작으면 키가 큽니다. 비료가 많으면 고추 키가 작아집니다. 지금 비료가 많아가 비료 독에 딱 찬 것들 키가 안 큽니다. 비료가 많아서 안 큰 겁니다.
키가 쭉쭉 늘을 때는 빨리 위로 만져야 됩니다. 위로가 작으면 키가 큽니다. 위로가 작으면 키가 안 크는 게 아니고 위로 큽니다. 그러다가 더 없으면 안 크죠. 그 작은 거는 몇 명씩이? 지금 안 크고 있는 거? 물 뿌리죠. 위로? 물로 뿌리고 풀립니다. 잎이 지금 비로똑이 차가지고 안 크는 겁니다. 비로를 먹고 날이 덥고 비가 안 오니까 소화로 원시기가 잎이 단단하게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가 안 크는 것들은 비로똑입니다. 비로가 차서 안 큰다. 그래서 앞으로 저기 큰 비가 오면 풀려요. 풀리고 고추가 주렁주렁 날릴 거예요. 고추가 한 비면 이래저래 주렁주렁 날렸을 때 그때 비료를 주비를 1차 주비를 내나 부포를 해라. 21-17 반포 완효성 반포 1차 주비 2 3 4차까지 들어가면 이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때는 21-17을 한 포씩 줘라.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꽃이 익히는 방법. 우리 여기 그 언제든 빼뿌려. 빼뿌리죠. 그걸 빼지 말고 요만한 거 한 손가락 한 마디까지 다 익히는 방법이 있다. 꽃이 익히는 방법. 그 꽃을 익히는 방법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거 다 맛있고 좋은데 뽑아버리면 다 거의 다 돼서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다 고추 히들끼리 내고 그 가루를 갈아놔도 못 먹죠. 맛이 없어서. 그거는 가을에 그 꽃을 그 꽃을 익히는 방법은 썰이 오기 전에 40일에서 45일 전에 골드 칼라 칼라 물 500리터에는 2리터 20리터에는 80cc 설탕은 3kg 요거는 120g 가리는 물 500에 5에서 10kg 20리터에는 200에서 400g 요렇게 온도가 낮을 때마다 가리 양을 늘리고 쓰면 꽃고추가 다 익어버립니다. 꽃고추에다가 그 남은 양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다 익히가 쓸 수 있습니다. 고추 이게 그 크게 돈 되는 건 아닙니다. 팽랑 따도 뭐 5근에서 많이 따면 7근밖에 못 따거든요. 우리 동네는 5근 이상 따는 분 있어요? 예. 300근 그리고 1500근인데 1500근 못 따요. 비로자 끼죠. 그 5근은 그리 많이 따는 게 아니거든요. 고추가 안 여는 거는 비료적도 안 여는 거고 고추 이파리가 둥그러지면 비료가 되는 거예요. 비료가 많으면 쪽비다 이러지고 비료가 많으면 들르고 없으면 햇빛 보려고 들러요. 그리고 둥그러지고 비료가 많으면 잎이 이렇게 길어요. 고추 이파리를 그리면 그리고 빨리 될 테니까 약간 요래가지고 길쭉하게 쭈글쭈글해야 되고 길쭉한 거는 요거는 비록 되게 과대된 거고
요 네 가지거든요. 요거는 비료가 너무 많은 거. 과하다. 요 비료가.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에 요점에 반치나가 요게 약간 노란색이 나와요. 노란색이 나오는 거는 비료 과하다. 요거는 청색이 나와요. 잎이 전체가. 요거는 정상. 요건 연한 청색. 연청색. 요거는 비료 부족. 그 우리가 지금 고추잎이 둥그러졌을 때 비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추잎의 모양을 보면 비료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잎이 떨어지는 것도 비료 부족입니다. 아래 쪽에 잎이 밑에 잎이 노란 게 생기면 빨리 가서 비료를 왕창 줘야 돼요. 그러면 원래대로 탱글탱글 안 떨어져요. 가을까지 비료가 잎이 안 떨어져야 됩니다. 잎이 떨어지면 비료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여기도 보면 비료가 좀 들어가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추밭에 비료 쓰는 것보다 양이 많을 겁니다. 그래 먹어야 정상적으로 큽니다. 지금 고추에 더 요게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추비를 제가 한 5일 전에 넣었거든요. 예. 추가 많이 흘려가지고. 예. 가리를 이제 다음 주부터 완전 연매시비 할 때 써도 될까요, 이제? 예. 연매시비에 가리를 안 나와있나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연매시비 7일에 한 번씩 계속 치는데. 예. 가리를 지금 한 번 안 넣었어요. 이제부터 가리 들어가야 돼요. 예. 잎에 가리가 없으면, 약간의 웃자름을 잡아주는 건 가리거든요. 가리가 부족해지면, 가리가 부족해지면 웃자름을 못 잡아요. 지금 고추 크기가 딱 한 50cm 정도 되는데, 4분지, 5분지까지 올라갔어요. 터졌는데, 고추가 이제 뺑뺑 다 열려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수리를 좀 넣었는데. 잎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벗을 때, 요 색이 나요. 생긴다, 예. 예. 아, 상태 좋아요. 예, 그 상태로. 요 상태로 계속 가져가야 돼요. 예, 예, 예. 그러면 헛골에 비료 주면 돼요. 줬어요, 줬어요. 예. 그래 줬으면, 지금, 염화가리가, 이제 염화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리가 물 500에 그 1kg에서 한 2kg 사이에 이었어요. 그 비가 오면 더 엮고. 저는 이제 터널 타갖고 있는 치거든요. 핀트는 아직 안 꺾이세요? 아, 저는 터널 타비 안 하고 노지에다가 그냥 하는데. 예. 밭이 크니까, 예. 네. 천을 쳐가지고 있는, 다, 연매시비도 보다 다 하거든요. 양을 많이 해갖고. 터널 쳐가지고. 터널 재배한다고요? 아니, 노지인데. 노지인데, 예. 예. 아, 천에 타가지고 간다? 예, 예. 천리 쳐갖고 하죠. 천리 뜨면, 요게. 야, 플러스죠, 이제. 예, 3리터, 예, 예. 설탕, 뭐, 예. 비가 올 때는 한 6kg까지 여세요. 예, 예. 한 설탕 한 바퍼까지 여세요. 설탕 쓰니까, 아주 절간 좋아요. 예. 절간이 한 딱 이만큼 많이 해가지고 딱 올라가죠. 예, 딱딱 나눠 들어가요. 두 마리에서 조금 계란만 예. 이 정도 그 절간 좁아요. 예. 그래서 이런 농사의 기준을 설정해놔야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 연매시비를 계속 맞춰서 해요. 그렇죠. 예. 예. 그 지금 그게 기준값이 정확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 비료 과다 피해가 안 내리는 게 괜찮아요. 비료를 병원에다가 싣고 이빨 예. 싣고 밭에 올라가니까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고추 다 죽인다고 많이 났어요. 괜찮습니다. 예. 흙골이 흙골에 주는 거는 100평에 두 포 주는 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종 키울 때 그 키우는 방법을 좀 모종은 그 모종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에 노르기랑 그런 거 있죠. 모종이 그거는 모종 자체 상토가 소금기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 없어요. 그거는 상토에 소금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하루에 맹물을 세 번에 최하 두 번 이상 네 번까지 뿌려줘야 돼.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영양제 체결. 그리고 설탕은 지금 키가 작아집니다. 한 마리 설탕은 500g이어도 괜찮아요. 그래 지금 키가 작아집니다. 그럼 그걸 돌으로 줍니까? 돌으로 줘도 되고 염매십에 되고. 키가 큰 거는 입 두께가 얇아서 비록 작아서 큰 거예요. 그 설탕을 지금 키가 작아집니다. 안 큽니다. 우리가 배추모, 고추모 할 때 설탕은 꼭 써있죠.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 그럴 때 우리가 미리 방제작업 할 때 꼭 설탕을 넣어야 되더라. 그럼 비 올 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고추에도 요 기름 소독하는 거 요거 해라. 그러면 단전병도 없고 꼭지 나방 안 하래. 요 소독하니까 진짜 밭은 깔끔해요. 벌레도 없고 모기도 없고 고추밭에 아무것도 안 와요. 따로 농약 쓸 필요는 없습니까? 농약은 될 수 있으면 써보냐. 네, 그 요거 한 번, 20일에 한 번 정도 해주면 고추가 꼭지 벌레모가 떨어지는 없습니다. 우리 고추밭에 가면 자꾸 떨어지는 거 많죠? 벌레모가. 그게 나비가 알을 까러 왔는데 기름 냄새가 살금살금 나면 이게 알을 까면 그 알이 먹고 살 게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름 소독을 하니까요 파방나방하고 흔한 게 있잖아. 네. 우사에 그 물통이 거의 다 안 가버렸어. 다 도망가버리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왜 싫어하냐면 고추밭에는 고추 냄새가 맡아지고 살거든요. 알 까고 무엇을 쬐 해보려고 왔는데 이것들이 기름 냄새나게 이 가만히 생각해 이거 알 났다가는 죽겠다. 우리 새끼들 다 죽는다. 다 도망가버립니다. 고추밭에 모기도 한 마리 없습니다. 싹 다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고추를 있는데요. 네. 여기 요소도 지금 그 통에 넣어가지고 녹아가지고 간수를 줘도 되나? 지금? 됩니다. 그 양이 이제 가지고. 예, 그 양이 네. 예, 고추가 지금 잎의 모양을 보고 이어야 되지 네. 감는다고 지금 여는 게 아니고 사과는 비료를 안 먹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고추는 잘못 엿버리면 감으로서 비료가 독이 된다. 지금 잘 크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줘야 돼. 그대로 두고 헛골에다가 줘야 된다. 헛골에 주면 됩니다. 사과는 지금 워낙 덩치가 큰데 비료를 못 먹고 있다. 그 사과는 간주로 비료 줘도 되는데 고추는 함부로 주지 마라. 왜? 비가 안 와서 지금 행동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장님 크게 된 농장은 지금 이제 비 오잖아요. 비료 지금 해도 됩니다. 하루하루 틀려야 돼. 쑥쑥하고 잘 먹고 있다. 그 환경을 맞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고추 거의 잘 따면 자라면 한 7건이 거의 딸 거예요. 그냥. 제가 하루에 밭을 3번, 4번씩 올라간다니까. 눈 뜨면 올라가요, 눈 뜨면 올라가요. 황금알 농구에 기분 좋아가지고 농사 잘 되니까 네. 새벽에 되면 더 자주 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여기에서 어떤 작물을 키워도 기술 개발을 다 줍니다. 도라지를 키우면 도라지 기술을 가르쳐, 인삼 키우면 인삼 기술을 다 가르쳐줘요. 어떤 거든지 기술을 다 개발해 가르쳐주니까 농사에 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전화가 많이 오고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전화를 못 받거든요. 못 받을 때도 많고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 제가 알아요. 해가 떠버리면 제가 분간을 원합니다.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위에서 찍고 나쁜 거 그거 한 장 딱 찍어 보내면 저도 몰라요. 좋은 것도 찍고 나쁜 것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걸 찍어주면 제가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꼭 나쁜 거 한 장 딱 찍어가지고 그거 보내주고 제가 무당은 아닙니다. 귀신 아니 무당 아니거든요. 그린을 치고요. 예. 그린 설탕 이 치고 두 번 치고 이 그 맹물을 못 뿌려줬는데 그건 7일만 있다 치면 됩니다. 그 7일 있으면 지가 소화합니다. 맹물 안 뿌리도 7일 가면 소화합니다. 예. 연맹시비는 7일만에 소화합니다. 7일 걸립니다. 여기에다가 고추가 키가 왜 컸냐면 식물이 비료를 먹으면 이렇게 성장을 해요. 비료를 양을 늘리면 이거 비료 그러면 5.0이 되면 식물이 자라다가 여기서 멈춰요. 멈춤이 일어나요. 작물만 달라요. 사망도 해요. 그런데 날짜에 일수
일수에 성장합니다. 근데 비료량을 이렇게 늘리면 식물이 성장하다가 작아져요. 올해 고추가 꼬꾸라진 것도 비료값이 높아요. 근데 이걸 다시 해보면 요렇게 비료를 작게 주면 요 자리 수치가 나와요. 비료를 그것보다 조금 더 주면 요 자리가 나와요. 여기 나와요. 비료를 적정량 주면 여기 나와요. 그리고 0.3은 어디냐면 여기 요 자리가 플러스 0.3자리입니다. 비료를 요 자리 주어야만의 키도 제일 잘 짓고 제일 잘 맞죠. 해보니까 요 자리 나오죠. 네. 절간이 좁고 키는 안 크고 고추는 계속 많이 달려요. 그게 요 자리. 비료를 작게 주면 키가 큰 거예요. 이 파리가 얇으면 햇볕을 많이 걸고 모가지를 쭉쭉 늘어뜨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건 비료가 많으면 키가 큰다. 그거 다 거짓말 꽝이에요. 기비료가 많으면 죽었으면 죽었지 키는 안 커요. 적정량이 얼마냐? 요 여름에 비유하면, 여기서 여름에 비유하면, 요 자리는 0.5. 요거는 0.8에서 1.0이 되면 키가 커요. 그 다음 요 자리는 뭐냐? 1.5에 20이 되면 키가 커요. 여기서 1.8이 넘어가면 이제 고추가 안 열어버려요. 고기는 절간만 딱딱해요. 고추만 열리고 또 절간 올라가고 또 그렇죠. 올라가고. 그런데 고기 이시가 또 올라가 버리면 고추가 안 열고 절간이 더 작아지고 가늘어져요. 고기 1점 여기 두 개 더 하면 1.8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까지는 견뎌요. 그런데 농가에서 실수할 것 대비해서 0.3을 빼놨죠. 내가 숨겨놨다고. 그럼 대한민국 농민들이 생각할 것까지 이 기술을 개발해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나라의 후대에 누군가 써서 이걸 잘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건 저 끝이에요. 이 방법을 누가 응용했냐?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방법. 제가 올해 이제 한판노법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고추 파는 것도 해갖고 계속 했거든요. 예. 그 사실상 그 FM대로 그 유튜브를 제가 하루에 거의 안 빠지고 그냥 올라오는 걸 계속 봐요. 그러면. 예. 그걸 빨리 이제 내 거를 습득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고 하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지금 이게. 이거는 우리나라에 절대 진리하게 개발해놨거든요. 네.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배우면 이 겨울이 없어요. 여름부터 봄부터 가을밖에 없어요 네덜란드는. 그럼 반쪽짜리. 대한민국 기술은 전 세계 나라도 겨울까지 이게. 왜? 겨울에 3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여름에 30도 이상 늦거든요. 60도 편차에. 네덜란드는 얼마인데 이거. 네덜란드는 편차가 없어요. 그럼 식물 대비해서 네덜란드 배우면 반쪽짜리 배우고 우리나라에는 파우스에 겨울이 비싼데 여름에 흐른 걸 배우고 어디 써먹어요.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절정에 맞는 걸 개발해서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이걸 개발하자고 제가 대한민국을 몇 바퀴를 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걸 기술을 여기다 개발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이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제가 개발하는 건 저는 1차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학문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해라. 그래서 황금을 놓고 개발한다고 제가 정말 죽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재산을 날리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준을 만들어서 비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가 생산해 먹지 않는 거예요. 농산물 수입하지 말고. 고추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럼 고추 수입 안 해야 되죠. 사과가 더 좋은 것은 수출해서 돈 벌어야 돼. 여기 제가 오늘 고추 농사 지려고 비료를 150불을 사놨다니까요. 그렇죠. 주고. 그렇죠. 예, 밤들여 주려고 그냥. 그래서 그 비료는 한 달에 한 번씩 먹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을 해라. 그래서 누군가는 후대에 이 방법을 써서 더 좋은 결론을 내라. 1차적으로 저는 개발해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해가지고 떼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개발해서 발표해야 돼. 그런데 이 좋은 걸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다른 데 가서 알려주면 저를 믿어주느냐 안 믿어줘요. 오로지 믿어주는 농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이치, 하늘의 이치를 맞춰가지고 행동할 뿐이에요. 잘 배우는 사람들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되고 그게 전파되라. 그래서 고추가 키가 큰 거는 비료가 작아서 컸다. 정확하게 맞죠? 네, 맞아요. 예,
비료를 적정 양 맞으면 고추 키가 절대 안 큽니다. 키만 크고 고추를 매달리는 제가 유심히 너무 봐서 보고 다니거든요. 예. 군데군데 그냥 붙어있어요. 군데군데. 예, 그럼 우리가 한국말로 보는 것들 고추가 키가 작으면 고추가 땅을 파고도 왜 많이 일어나? 고추가 손에 안 들어서 못 땁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립까지는 뭐 세 가지 정도 철학은 느르게 심으면 한 세 가지 키워도 됩니다. 좁게 심으면 가지를 달지 말고. 그냥 나는 다 키웠거든요. 다 키우면 비료를 적게 주고 대충하고 말아야 되거든요. 다음에 복잡해서 안 돼요. 지금 치도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가리를 느리게 심을 때는 밑가지를 다 키우고 그리를 좁게 심을 때는 밑가지 키우면 안 됩니다. 겨까지 한 2단까지 따주면 딱 맞더라고. 2단까지 한 두세 개는 달아내는데 네 개 이상 넘어가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리고 고추가 비료를 먹고 비료값이 높으면 안에 일부가 그 두께는 두꺼운데 햇볕을 너무 못 보면 누렇게 뜸살이게 쳐요. 그리고 피워주면 되는데 안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붙들어매면 그 안에서 뜸살이게 쳐요. 그래서 밑까지 많이 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뜸살이 치면 고추는 살이 지금 있긴 익었는데 조금 색깔이 조금 햇볕이 안 보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비료량이 맞으면 가지에서 조그만 가지 하나 더 나와요. 네, 나와요. 거기서 두 개씩 또 달려요.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예. 네. 우리가 그 마디 절간에 요 사이에 고추가 달리거든요. 근데 여기 달려있는데 여기서 그 조그만 게 하나 나와요. 거기에 고추가 두 개씩 또 달려버려요. 그 한 마디에 세 개씩 많을 때 다섯 개까지 달려요. 그래서 고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굵고 길다. 그래서 우리 종로사의 책에 나오는 것보다 황금을 넘고 했는데 고추가 훨씬 많이 다닙니다. 그 책을 넘어갑니다. 우리 참 종로사에서 저거 선전하려고 사진을 찍어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장실 안에 있어요. 손이 그 너무 많아 고추가 못 달던 거 달립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고추가 잘 되고 사과가 잘 되는 거는 비료값이 아주 중요합니다. 잎으로 연매실이 하는 건 증부가 되기도 하겠지만 도와주고 품질을 좋게 해서 정말 맛있는 사과가 만들기 위해 도와주는 거고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황금을 놓고 고추는 고춧가루 갈아놓으면 향이 납니다. 고춧가루 생 고춧가루 갈아가지고 입에 이어보면 매운탕 맛이 나요. 시원하고 달고 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식당에 이런 데 가서 고춧가루 집어 먹어보면 지금 텁텁하니 담아 향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고추를 풋고추를 있잖아요. 큰 거를 따가지고 예.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풋고추도 달면서 끝에는 엄청나게 매워요. 매워야만이 예. 독성을 가져야만이 예. 벌레를 안 해요. 예. 우리가 고추는 우리 먹기 좋아하고 그 매운맛을 만드는 게 아니고 벌레 먹지 말라고.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네, 벌레 먹지 말라고 만드는데 고추 담배나방은 그 매운 것도 먹고 소화를 잘 시게. 그 종자가 그래요. 그 벌레가. 그래서 담배나방은 고추를 잘 뜯어먹지만 기름 냄새는 싫어요. 그래서 이 기름 소독을 하면 된다. 하여튼 고추하고 여기 그 사과하고 우리 안동의 마을 해관에서 이렇게 제가 그 뭐 앞뒤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회가 되고 저는 불만 준다면 언제든지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한국말 농구 명.